안녕하세요. 이글블레이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밴쿠버 시간이고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혼조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번 올라간 다음부터는 아직까지는 계속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맵을 보시더라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큰데요. 요즘 들어서 이 헬스케어 쪽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에 관련돼서는 바이오젠이라고 해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말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섹션이 다 오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헬스케어에 투자한다는 건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헬스케어가 관련된 회사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정말 여러 질병에 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에 관해서 정말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바이오 회사에는 투자하기가 힘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편하게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ETF는 그렇게 움직임이 엄청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한 헬스케어를 보시더라도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원격 진료를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려고 찾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쪽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흔들릴 만한 큰 뉴스들이 없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G7 회의가 있었죠. 그를 통해서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뭐 말로는 15% 올리겠다 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성명이 들어간 걸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정확히 나와야지만 주식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 같네요. 5월달하고 6월달은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고 6월달에 큰 조정이 한번 올수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할 때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지키고 정말 조정장이 왔을 때 저는 분할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주식은 마이너스 1.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게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별적인 주식을 보시더라도 빠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오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빠진 것들은 대부분 며칠 동안 말도 안 되게 오른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오르긴 했지만 제가 투자한 거 대비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인데 일단 그 마이너스는 옆으로 두고 하루 동안 10% 넘게 오른다는 건그 회사가 그만큼 이슈가 있어야지만 오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그 회사가 10% 넘게 상승을 한다?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몇몇 회사들은 그런 이슈가 없이 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른 건또 분명히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가 투자한 4차 산업이 오르는 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래도 제가 투자한 회사를 믿고 있으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지켜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조금은 많습니다. 이 회사들 지금 손절을 한다고 쳐도 많이 마이너스인데 그냥 둘까 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이 회사가 만약에 상폐를 당한다면 정말 그 돈은 있는 거고 나중에 정말 성장을 한다면 그때는 저의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좋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저의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팔고 싶은 회사들도 일정 정도 수익이 나야 파는 거고,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 회사들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정말 뭣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면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투자를 했는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점점 투자를 하면서 투자가 어려워진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공포를 이기고 투자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까지 계속 그 공포감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저는 전략을 일정 정도 조정이 왔을 때 계속 사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정장 시작하면 그날 사는 건 멍청한 짓이다. 며칠 동안 떨어질지 모르고 이틀, 3일 있다가 사야 된다는 말도 하는데요. 조정장이 그렇게 올지, 하루 만에 끝날지, 일주일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편한 마음으로 많은 폭차로 떨어진다면 그때부터 계속 조금씩 매일매일 줍줍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뒷장 역시 아직까지 그대로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큰 조정장이 왔을 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때 되면 알겠죠. 저의 투자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아직까지는 정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들만 빼놓은 상태고, 그리고 계속 투자하는 방향도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한다고 답이 아니죠. 내가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느껴야지만 그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합니다. 만약에 조정장이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어찌됐건 주식은 무조건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일정 정도 떨어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투자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면서 저의 시드머니를 더 버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고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을 다 투자한 다음에 편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계속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네요. 물론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일안 하고 주식이 오르면서 배당금으로 생활하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렵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레딧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말도 안 되게 오르는 회사들이 가끔씩 보입니다. 분명히 1월 달에 공매도와 관련돼서 레딧에서 투자했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회사들이 어제 말도 안 되게 20% 오른 회사들이 있는데 또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회사들이 이슈가 있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이슈를 찾기 위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말 누군가가 선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이 절대 주식시장에는 좋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선동을 해서 주가를 올리고 좀 오르면 판다?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런 문제가 커져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도 일정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전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겠죠? 그걸 믿고 저는 열심히 계속 투자를 해보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다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블레이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